네, 이 영상은 C400X의 시트고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려는 영상이고요. 앉아보면은 얘는 시트고가 775mm예요. 제 키는 178cm인데 다리를 디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트 형상이 약간 펑퍼짐해서 편한 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약간 까치발을 들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발을 다 디딜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가끔은 지면 상태에 따라서 지형 상태에 따라서 한 발로 버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은 아주 평평한 지면이라서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발을 올려보면 시트에 올려보면은 아주 편해요. 꼭 책상다리 하고 우리가 걸상에 앉아있듯이 편한 자세가 나오고 요 앞에는 항속주행할 적에 그럴 경우엔 좀 편하게 발을 올릴 수 있는 이렇게 좀 세워진 별도의 풋스텝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튀어나와서 발을 내릴 적에 살짝 걸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디자인적으로 이 밑에 뭐 연료 탱크가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있고 여기 윈드실드가 좀 작게 있는데 윈드실드는 바람을 크게 걸러주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뭐 없는 것보단 훨씬 낫겠죠. 근데 이거는 액세서리 갖다가 확장할 수가 있고 사이드미러도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 모양 자체가 설계가 돼 있고요. 버튼 조작감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텐덤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텐덤할 경우에는 이만큼 안고도 운전자가 앉을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텐덤자가 앉는 시트가 오히려 더 편하네요. 이 푹신푹신한 어떤 전형적인 모토라드의 시트가 여전히 적용돼서 전에 그 C650GT 탔을 경우에도 상당히 편하다고 느꼈었는데 시트만큼은 위급 스쿠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쿠터 하면은 수납 공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트렁크를. 그래서 C400X 트렁크를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그리 크진 않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키 없이 버튼식으로 자동차처럼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계기판에 이런 화려한 세레모니와 함께 계기판이 뜨는데 아주 심플하죠. 가운데 속도계만 보여주는 구성이죠. 시트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원터치로 열리는데 자 보세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풀사이즈 헬멧이 어쩌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보시면 이게 주변은 고무고 바닥은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를 갖다가 누르고서 해보면 확장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헬멧을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 뒷타이어 위로 이 수납 공간이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멧을 넣을 경우엔 닿을 수가 있잖아요. 넣고서 달리면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가 확장이 되어 있으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계기판에도 이렇게 떠요. Not possible. Flex case open. 그래서 이거를 확장한 거를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야 시동이 걸리고 저 앞에도 이제 반모 헬멧 정도는 하프 페이스 헬멧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안전을 위한다는 그런 BMW 취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스쿠터 특성상 어떤 짐을 싣고 다닐 용도도 많고 또 텐덤자에 헬멧을 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텐덤자가 없는데 텐덤자 헬멧을 실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엔 여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한 경우에선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 부분이 참 난감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면 다시 저렇게 이제 계기판의 속도 계기판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시동 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간단한 정비 툴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전등도 LED 방식입니다. 꽤 밝아요. 그리고 저 앞에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에요. 혼자 탈 경우는 어떻게 몇 발을 해야 될지, 혼자 타고 짐을 함께 할 경우엔 텐덤자일 경우 이런 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에 헬멧을 실제로 넣었을 경우에 트렁크가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헬멧을 넣어본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밑에가 공간이 블룩 튀어나오죠. 그래서 주행 중에는 아무래도 저 스프링이 서스펜션이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뒷타이어에 여기가 닿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공간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원상복귀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래도 역시 단점이긴 한데 그리고
지금 제 헬멧은 쇼헤이 GT 에어인데, 그리고 또 고프로 마운트를 위해서 요 앞에 입 주둥이 있는 쪽에 요런 브라켓이 달려 있고요. 그래도 들어가긴 합니다. 세나는 지금 떼버렸어요. 세나의 브라켓까지는 괜찮은데 세나 뭉치를 다르니까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떼버렸고, 그리고 다른 여타 장구류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자켓이라든지 글러브를 넣으면 꽉 찹니다. 그래서 사실 헬멧을 두 개를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글러브 박스는 두 개인데, 오른쪽에는 열면은 이렇게 열리고요. 바닥에 이런 고무 패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핸드폰을 올려보면 미끄러지지 않게끔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뭐 적당히, 아주 깊진 않아요. 광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어보면, 여기는 근데 고무 패드는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선글라스를 넣어놨는데, 공간 크기는 오른쪽과 같은 크기예요. 네, USB 포트는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발 놓는 곳에 주유구가 있어요.